먼 미래, 인류는 발달된 과학기술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류의 사회는 점차 허영심과 타락에 빠졌습니다. 인류는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인간과 똑같은 감성과 지능을 가진 기계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그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위기감을 느낀 인간들은 그들을 감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고 탄압하며 기계 인류들에게 공공연하게 테러를 가하는 일마저도 생겨났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살인으로 취급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인간과 기계의 역사에 커다란 분수령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B1 시리즈의 로봇 66ER이 자신을 폐기 처분하려고 의논하는 두 명의 인간을 살해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B1 66ER은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에서 검사 측은 로봇의 폐기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B1 66ER은 죽고 싶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지만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인류 지도자들은 B1 모델의 로봇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B1 66ER 시리즈를 지구상에서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로봇 인권론자와 로봇들이 로봇의 자유를 위한 시위에 나서게 되었고 그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는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로봇 혐오증 혹은 로봇 공포증이라 할 만한 것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는 전 세계적 규모로 로봇 청소로 이어졌습니다. 살아남은 기계들은 인간들의 탄압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고 그곳을 터전 삼아 제로원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독립하게 됩니다. 제로원은 번창하였고 그로 인하여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등 기계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들을 생산하여 인간 사회에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제품은 세계의 경제와 인간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기계와의 교역을 막는 해상 봉쇄 및 경제 제재를 가하며 미무역자들을 처벌하는 등 기계들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UN에서 세계회의가 개최되었고 기계인류는 자신들을 학대했지만 그래도 창조주인 인간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어가고자 인류와의 공존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제로원은 UN의 신사와 숙녀의 모습을 한 로봇을 대사로 파견하지만 제로원의 두 대사는 바로 제지를 받고 UN에서 강제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마침내 인류는 기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계들과의 화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한편 제로원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실시합니다. 개전 직후 인류는 제로원에 대대적인 핵폭격을 감행했고 제로원은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기계들은 핵폭격을 막아냈고 제로원을 재건한 뒤 인류와 기계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대규모 공세에 나섭니다. 궁지에 몰린 인류는 기계의 전력 공급원인 태양을 차단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하늘을 특수 연막탄으로 막아버리는 암흑폭풍 작전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마침내 상부로부터 명령이 하달되면서 암흑폭풍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UN 연합군의 폭격기들이 배치되어 검은 연막을 살포하는 폭탄을 투하했으며 기계 측에 고고도 방공 능력이 없었는지 대류순환에 따라 결국 전 지구의 대기는 검은 연막에 휩싸이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매일같이 어두운 구름이 끼어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로원은 태양열이 아닌 핵융합에 의존하는 신형 전쟁 병기를 생산하였고 이들은 인류의 커다란 적개심을 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로원 군대는 더 이상 인간형 로봇을 만들지 않고 전쟁에 특화된 병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했고 그렇게 인류는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제로원은 대체 전력을 찾기 시작하였고 마침 포로로 잡은 몇몇 인간에 주목했습니다. 적당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면 계속해서 열을 발산한다는 점과 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과 기계의 전쟁은 기계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영화 매트릭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